그래요, 황 변호사님. 법정으로 바로 갈게요. 뭐야?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와? 안 나가? 양심도 없는 거.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. 야, 뭐 하는 거? 야, 미쳤어? 좋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?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아 따라주제? 야, 이거 뻔뻔한 것 좀 봐. 야, 너 누군데면 속이 인성이 금발바닥이야. 회장님한테도 어떻게 너 같은 딸이 나왔니? 진짜 불가사이다. 김은양이 너한테 쫓아가서 쪼르르 다 일렀나 보지? 난 또 지 딸이라도 쫓아간 줄 알았더니 양심도 없이 아직도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나 봐. 야, 부장자! 난 잘못한 거 없어. 죽은 지 딸 핑계로 남의 남편 뺏어서 사랑놀이 한 건 김은양이야. 그래봤자 김은양이 상간녀인 건 변함없어! 뭐? 왜? 또 머리채 잡게? 그래, 잡아봐. 어디 쌍스럽게 한 것도 잡아봐! 잡아! 어디 잡게 말해! 야! 빨리 빨리! 이게 뭐 하세요? 안 되세요! 기다리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! 이거 나요, 나쁜 사람이에요. 아, 그 질서! 질서를 지켜! 에이, 말리는 거 맞아! 맞지? 아, 그럼 당연히 말리죠. 아, 뭐 이상한데? 날씨 좋다. 두 사람한테 뭐 좀 먹어야 되지? 배고플 거 아니야. 골사? 네, 갑니다. 자. 뭐야 이게? 숟가락도 없이? 인도식이야. 손으로 먹어. 꼭 오른손으로 드세요, 미쓰리. 뭐, 미쓰리? 네가 아주 잘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. 그게 회장님이 사모님이라고 그러면 자른다고 해서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미쓰리가 이해해 주세요. 이제 저 도미니언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? 맛있어. 자자. 조카 며느리, 내가 미쓰리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어? 왜 짝퉁을 선물했는지? 그게 무슨 소리야? 짝퉁이라니? 아니, 몰랐어? 세준이 장모님께 선물한 것이 전부 다 짝퉁이라잖아. 어?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딴 식으로 돈도 차고 넘치는 집안에서. 그게 사실이야? 그게요, 어머님.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너희 엄마 수면제 먹고 못 일어나서 결혼식 날 못 왔지? 너희 아빠는 사업차 출장 간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?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 결혼식인데 아무도 안 오니? 어? 쓰라야, 너희 집 진짜 부자 맞아? 전용기 타고 오셨다는 거 그거 다 뻥이지? 부모님이 진짜 있긴 하니? 어? 아, 네, 장인어른. 아이고,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. 네, 안 그래도 쓰라 씨랑 미국 들어가서 인사드리자고 했어요. 네네네,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. 예. 장인어른이셔? 아, 나 좀 바꿔주지. 인사 좀 하게. 뭐 연락 주신대. 그럼 나 회사 갈게. 들었지, 구필순.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좀 놀리지 마. 얘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렇게 막말을 해? 아니, 그런데 왜 짝퉁을 해주냐고, 짝퉁을. 어, 빨리 먹어. 커리 맛있네. 세준,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날 그냥 도와줄 리는 없고. 진짜 속셈이 뭐야? 자녀 조용아에 대한 양육권은 친부인 조한승 씨가 갖고 친모인 구세경에게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이 허락된다. 또한 조한승 씨가 가지고 있는 공룡그룹 지분을 전부 포기한다. 본인 의사 확실한가요? 다른 재산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. 구세경 씨도 이와 같은 조건에 합의합니까? 빠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. 아들 조용화가 가진 공룡그룹 지분 3%도 포기하는 걸로 합의하죠.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며? 그 말 지켜야지. 용화 키운다는 핑계로 용화 지분 챙기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? 어차피 우리 사회 믿음 같은 건 다 깨졌는데 이런 건 확실하게 해도 하지 않겠어? 더웠다.
잘 지냈어? 여기가 아빠 집이야. 선생님은? 선생님도 같이 살아? 자. 미안해, 환승 씨. 용아랑 행복하게 살아요. 왜 또 온 거야? 당신 얼굴 다시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. 나 좀 제발 도와줘요. 당신 형 때문에 난 우리 엄마를 잃었어요. 당신 형이 휘두른 칼이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요. 내가 죽였어?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. 당신은 사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당신 형을 꼬드겨서 스토커로 사주한 여자 찾아서 벌 주자는 거예요. 당신 형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그 여자 때문에 당신 형하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요. 근데 증거가 없어서 벌도 못 주잖아요. 제발 부탁해요, 네? 난 조용히 살고 싶어. 그러니까 그만 건드리고 좀 돌아가. 오토바이 70이지. 그거 갖는 게 소원이라면서요. 당신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왜요? 성에 안 차요? 알았어요, 알았어. 오토바이에 추가로 민들레 사인 100장. 더 이상은 안 돼요. 나 팔 아파서 100장 이상은 못해요. 됐죠?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? 왔어? 남편 출국은 잘 막았고. 이 쓰레기 같은 자식. 네가 우리 아빠한테 사진 좀 해서 돈 달라고 협박했니? 네가 인간이야? 그러게 왜 날 무시해? 당신이 날 피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? 내가 눈이 썩었지.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. 다 너 때문이야. 물어, 내 인생 돌려놓으란 말이야! 진짜 좋은 정보 알려줘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나 말하자면 지금 당신 남편 내 전부인이랑 벌써 외국으로 튀었다고. 이게 은인한테 상은 못 줄망정. 뭐? 은인? 너 같은 놈 때리는 내 손도 아까워. 채비서 들어와. 뭐 하는 짓이야? 이거 안 놔? 이거 안 놔? 이 쓰레기 당장 치워버려.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제대로 처리해. 예, 알겠습니다. 뭐야? 끌고 가. 이거 놔. 야, 구세경!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큰일 나! 야, 구세경! 미치겠어.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. 제발. 진짜 미쳤어! 나 안 끌어! 빨리 끌어줘! 빨리 당장 끌어! 묻어! 이래! 아들아! 야! 너 이리 와! 나랑 맞짱 떠! 당장 내려! 야! 형님!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설마 저 묻어버리려는 건 아니시죠?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그냥. 본부장님 어쩌다가 너 같은 찌질한 놈을 만나가지고. 야, 빨리 끝내. 살아달려 진짜 죽어. 살아달려. 안녕하세요. 방금 전화드렸던 구세경입니다. 공룡그룹 딸? 그래, 날 보자고 한 연권은?
저도 와인 한 잔만 주시겠어요? 누가? 김은영 씨가 찾아왔습니다.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나요? 난 김 선생 보는 거 편하지가 않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입니다, 회장님. 뭡니까? 구세경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주태수와 함께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입니다. 뭐라고요? 비자금? 네, 구세경이 페이퍼 컴퍼니로 탈세한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. 비자금으로 빼돌린 금액은 약 600억 정도 됩니다. 600억? 아이, 이게 다 사실입니까? 확인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죠.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네요. 어떻게 세경이가 이런 짓을... 내 딸이 내 뒤에서 칼을 꽂아!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을 펴. 니네 엄마 아시면 다 난리 날 텐데.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가야죠. 이제 다 됐어요. 눌러 앉아야 돼요. 다시 쫓겨나면 그땐 진짜 답이 없다고요.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? 그래. 이 정도면 제가 어머님 편이라는 거 확실히 믿으셨겠죠? 제가 이번에 어머님 도와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내치지 마시고 제 편 꼭 들어주셔야 돼요, 어머님. 그래, 알았어. 그럼 그 증표로 어머님이 갖고 계신 압구정 빌딩 저 주세요. 뭐? 뭐 어차피 나중에 세준씨 다 줄 거잖아요. 그럼 제 것도 되는 건데 그냥 좀 일찍 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렇게 해주실 거죠, 어머님? 재벌 며느리면 뭐예요? 지금은 집 한 칸도 없는 빚 좋은 괴살분들. 저도 이제 제 몫을 하나씩 챙겨야죠. 왔어요. 지금 금방 갈게요. 이따 봐요. 홍씨야, 아저씨가 너 빨리 오래. 엄청 보고 싶은가 봐. 진짜 아저씨가 저 보고 싶다고 했어요? 그럼, 아저씨가 홍씨를 얼마나 이뻐하는데. 아이, 이뻐. 됐다. 가자, 홍씨야. 어딜 들어가? 며느리 핑계로 눌러앉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! 절더러 어딜 나가란 말씀이세요? 제 아들도 며느리도 다 여기 있는데 저 절대 못 나갑니다. 죽어서도 살아서도 이 집 귀신이에요, 저는. 아무리 빌어도 다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미련 갖지 마. 회장님, 종이든 하냐도 상관없어요. 내쫓지만 않으시면 저 이 집에서 평생 미쓰리로 죽어도 좋아요.
그러니까 제발, 제발 노여름 좀 풀어주세요.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. 어? 건물 있겠다, 회사 지분 있겠다. 아니 왜 여기 이렇게 붙어 살라고 난다리야. 어? 제발 나가라고.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회장님. 글래시 이렇게 사정하잖아요. 그냥 한번 봐주세요. 예전에 미쓰리 시절로 돌아가서 숨죽이고 살면 이 집 해댈 거 없잖아요? 무슨 소리야! 오빠 절대로 안 돼. 어? 당장 쫓아내 빨리! 들레시 말대로 할게요. 미쓰리 앞으로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! 그러겠습니다, 회장님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들레시 아니었으면 받아주는 일이 없었어. 그러니까 민들레시한테 고마워해야지. 고마워요, 민들레시. 그래요. 앞으로 잘 좀 해요.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. 참, 홍씨 왔어요. 홍씨야! 홍씨야! 우리 홍씨! 잘 지냈어요? 네, 너무 보고 싶었어요, 아저씨. 자, 아저씨 서재 구경하러 갈까? 그래, 가자! 그래, 마음껏 웃어. 하지만 결국 이 집에 남는 사람은 민들레가 아니라 나야. 내가 기필코 우리 세준이 공룡그룹 회장으로 만들고 말 거니까. 뭐하고 서 있어? 쓰레기 좀 버리고 와. 뭐? 왜 그래?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손님까지 줘주는데 날파리 날리는 꼴을 보여줘야겠어? 어? 빨리 버리고 와, 냄새나. 야, 구필순! 너 지금 눈에 대는 게 뭘까? 미쓰리 박자! 하면 될 거 아니야! 하면! 아유, 진짜. 각오해, 미쓰리. 기다려, 구필순. 너까지 한꺼번에 다 쓸어 담아버릴 거니까. 참. 박운자 씨. 나 알아보겠어? 누구? 오랜만이야, 사군자 씨. 아, 아니 이름을 잘못 가르쳐줬더라고. 잘 지냈어? 이계화 씨? 보고 싶었는데. 여기 뭐하러 들어와요? 비 맞고 몸도 안 좋다면서. 좀 쉬세요, 베이비 사모님. 손님 오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. 근데 베이비 사모님은 뭐야? 작은 사모님이니까요. 미국에 사셨다면서요? 베이비, 친근하잖아요. 음식 뭐 준비했어? 그냥 뭐 꼬마 손님이 좋아할 걸로 내가 뭐 이것저것요. 꼬마 손님? 누구지? 시장하실 테니까 내가 과일 좀 먼저 챙겨드리고 올게요. 내가 할 테니까 그쪽은 음식 마무리나 해. 아우, 저것도 또 지가 했다고 그러려고, 응? 아우, 저 개 베이비 진짜. 아우,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저거 진짜. 우리 홍씨, 아저씨 집에 자주 놀러 와야 돼요. 네, 스탑사님이랑 자주 놀러 올게요. 네. 저렇게 좋을까? 누가 보면 아빠랑 딸인 줄 알겠어요. 저런 딸 있으면 난 없고도 아니죠.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홍씨 때문에 싹 잊어버렸어요. 아버님, 손님 오셨다고요? 일단 과일부터 드시고 계세요. 식상 금방 차릴게요. 세기 몸은 괜찮아? 네, 아버님.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, 무리하지 말고 올라가 쉬어, 응? 네. 홍씨야.
과일 먹자.